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시작된 거죠? 네. 자,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자기 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는 슈츠에서 고현우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네, 저는 슈츠에서 전설의 변호사 최강성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츠에서 주체할 수 없는 여자 김진아를 맡은 고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츠의 무대인 강해남의 대표인 강하연이라는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저는 법률비서 예, 센스쟁이 홍당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변 이야기에 초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끼리 하려니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이렇게 모였으면 또 그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드레스 코드. 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되시나요? 뭐 저희 남자는 네 뭐. 그렇죠. 우리는 드라마 네, 속에 어떤 이렇게. 예. 네. 뭐 잘 만진다고요. 아, 좀 처음 만지는데. 네. 네. 최강성 변호사. 네. 너무 섹시하다. 역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선배님들 잘 들을까요? 네. 네. 선배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드레스 코드는요? 네. 우와? 우와! 우와! 우아하시고 디테일이 굉장히 섹시하세요. 네. 라인이 죽입니다 오늘. 아, 네. 라인을 담당하고 계신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정한 선배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봄이 자꾸 올 듯 안 올 듯 해서 아예 작정하고 예, 화사하게 상큼 발랄 해봤습니다. 귀하 선배님, 귀하 선배님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그냥 뭐 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네, 주는 대로. 네. 아, 그리고 뭐지? 이제 제작 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 나오나? 응. 네. 저는 사실 제작 발표회 할 때마다 좀 많이 긴장되는데 사실 이번에가 좀 더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어떠? 왜 이번이 더 긴장되시죠? 아, 장동건 선배님과 또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진행 선배님을 예, 다 계시니까 예. 제가 또 많이 벌써 땀나요. 땀나고 계시네요. 예. 진짜 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네. 이제 뭐 몇 분 안 남았죠 제작 발표회가 네 뭐 그 이제 곧 방송도 앞두고 있어서 모두 이렇게 다 긴장과 설레임이 이렇게 다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뭐 우리는 사실 뭐 잔치하는 거죠 뭐 그쵸? 예, 잔치한다 생각하고 예. 잔치요? 네, 오늘 의상도 네. 그런 네. 말은 내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예, 뭐 안주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즐겁게 네. 오늘 즐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댓글 한 번만 댓글도 네, 올라와요? 성인 읽어봐, 성인 읽어봐요 제가 네, 한번 쭉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장동이? 네. 갓동건 너무 잘생겼다. 네. 본방사수 할게요. 형식, 박형식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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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ll look stunning. 네, 감사합니다. 슈츠 화이팅, 박형식 최고. 정한 누나 너무 예쁘세요. 네, 헐 대박. 동건 오빠 사랑해요. 네, 형식 씨도 좀 읽어주세요. 네. 아, 자, 어디로 가니? 뭐 지구 어렵다. 네, 이거 좀 살짝 좀 이 조작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요. 네. 게임기가. 아니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어떻게 읽었어요? 막 지어내신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뭐 일본어, 네 일본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본방은 기본이래요. 네, 그럼요. 네, 본방 사수 많이 해주시고요. 네, 고생이 최고. 네. 슈츠 화이팅, 박현식 화이팅, 장동건 화이팅. 형식 오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네, 장동건 잘생겼다. 네,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예, 너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쑥 잘생겼는데. 네, 클로즈업을.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아 여기 내 댓글 많잖아.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니까. 최변 화이팅.
뭐 다 죄다 다 내 얘기야. 이거 봐, 이거 봐. 원래 이쪽 이쪽 있죠.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네. I love you. 러브. 예. 네. 네. 어, 뽀뽀도 있는데요. 아유. 네. 아, 그때 핫 한번 날려주세요. 팬서비스. 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아, 그리고 저희가 2시에 슈츠 제작 발표회 네이버에서 생중계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꼭 그것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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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씨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화이팅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슈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쵸. 네. 네. 저희 슈츠가 4월 25일, 네,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이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슈츠! 화이팅! 화이팅! 안녕! 4월 25일. 4월 25일 10시요. KBS2. 내일 모레. 안녕! 아, 네.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제작 발표 나와요. 네. 그거 땅 발표가 네. 아, 현실 깔았겠다. 아, 여기야. 굉장히. 아, 좀. 아, 그래요? 입대면은 뭐 한 4분, 한 4, 5분 혼자 얘기해요. 또 입대면 혼자 한 마디씩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대기실, 대기실 이동까지. 다 끝났어요? 네네. 근데 조심했어야 돼. 뒷사고를 안 했으면 큰일 날 거였잖아. 우리 채배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채배짱. 감사합니다. 살을 많이 찌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10kg. 10kg요? 와. 단기간에 진짜 많이 네. 힘들어요. 나도 살 찌우는 역할 할 거야, 다음. 아. 많이 먹을 거야. 아, 먹는 거 진짜 쉽지 않아. 빼는 게 차라리 쉬운 거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난 먹는 거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니, 저는 이렇게 하루 10개도 먹을 수 있어. 자고 일어나면 1kg씩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신경 쓰거나 그러면 살이 빠져요. 딱 봤어. 찌는 게 제일. 아, 어디 가신 거? 혼자 남았어. 그러게요. 혼자 남으셨는데. 다 간 거야? 다 들어간 거야? 최기야 화이팅. 다 들어간 거야? 여배우 그 대기실 지금 잠깐 가셔도 돼요. 네네네. 아, 그쪽인가요? 네네네. 자, 라이브 카메라 들어왔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붙잡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뻐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포스터예요. 아, 네. 멋있죠? 너무 멋있게 나왔네. 가까이 한 번. 자. 너무 어리게 나왔어. 언니 되게 이쁘게 나왔어. 정확하게. 챙긴 대로 나온 거야. 걱정도 아니야. 화사하게. 우와. 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스터가 중요합니다. 이 포스터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선배님 이것도 멋있죠. 그래서 전 선배님 나오신 이 포스터가 좋아요. 와, 여기서는 보라색 색깔이 있네. 네, 그죠? 퍼플 입으셨구나. 색깔이 있었네. 다 블랙 입힌 줄 알고 딱 그레이로 나왔네. 나 아예 말을 포플이었었는데 에오시아. 나는 우리 들어가서 거의 다 에오시아. 아, 진짜? 아, 촬영하실 때도요, 선배님? 응. 대박. 왜냐면 옷에 그 핏이 맞아요. 네, 캐릭터상 네. 맞아야 이렇게 좀 쓰는 역할이라서. 근데 이것도 한번 입어주세요. 저희 이것도 에오시아.
우리 드라마에 잠깐이니까 너무 아름다워. 이거 평소에 입고 어디 가세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이 드라마를 위해서. 다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드라마를 위해서. 멋있어. 댓글이나 볼까? 아 네. 올려볼까요? She's so beautiful. 어머. 진희경 배 선배님, 진희경 배우님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는데. 카리스마 멋져요. 아니요. 카리스마 멋져요. 실제로는 없어요. 이거 어렵다 근데 조절이. 요걸로. 조절이 굉장히 어렵네요. 아, 네, 네,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귀여운 센터에 계시죠. 어려워. 선배님, 어머 이거 자꾸. 저는 못하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사수. 실제로는 수술을 받고 있고. 선생님은 뭐 같은 거? 막내. 깨발랄을 맡기세요. 깨발랄. 설정이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아, 멋지신데요, 두 분. 오늘 이렇게 의상도 둘이 맞춰 입었어요. 아 진짜? 극 중에서는 티격태격하지만 실제로는 아 정말 오늘 오, 저보다 후배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이 쉽게 안 놔지는 그런 하이에 조심병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니요, 와서 보니까 색깔이 같아가지고 좀 난감해하고 있어요. 체크했었어요. 라이벌 변호사님. 아, 네.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좀 재밌는 신들이 많아요. 둘이 같이 붙을 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같은 회사 안에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좀 해줘. 네. 이제 가.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무방비 상태였던 죄송합니다. 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뭘 또 갈아입기까지 했어? 뒤집고 갈아입어야 된다고. 네. 주는 대로 입어야 돼. 아이고 진짜 멋있네요. 아, 정말 어려워. 갈아입어야 되는 거. 술 안 가져왔는데. 저희 1분으로 입장할 겁니다. 1분이요? 네. 네. 자, 1분 입장이니까 안에 가셔서 준비해주시고 싶어요. 혹시 너무 마우라야? 마우라?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이러면 여기 한번 잡아주고. 네. 아, 붙어있는 거구나. 네네. 아, 일체이야. 그럼 뭐 리본도 묶어주고. 욕심나. 처음보다 살 많이 빠졌죠? 네, 저 지금 맞춰놓은 바지가 지금 다 커졌어요. 그래서 드라마 시작할 때보다 살이 지금 계속 지금 조금씩 줄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하기 싫고 괜히 했나? 너무 후회하는 거 아니야? 땀도 있었는데 막 요새 머리를 하도 많이 쓰니까. 아니야, 나는 잠깐 그래 수정. 형 씨 너 어? 왜? 어, 왜 혼자 계셔야 돼? 혼자 이거 내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어쩐지 맛있더라고. 아, 이게 특이하게 맛있더라고. 뭐 가는 거야? 왜 자꾸 나는 혼자? 혼자 남았었는데. 자꾸 혼자 있는 거야. 아, 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한번 꺾여가지고.
지금 회복이 안 되네요. 그냥 그럼 이렇게 네. 출발하실까요? 네. 오늘 회복을 하더니 네. 촌스럽긴 하지만 사이사이 여배우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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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들어갈까 봐요. 그렇죠. 왜냐면 아, 거의 빠르네. 네,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출발합니다. 저희 출발합니다. 노래는 늦게 끝났네. 8시? 뭐? 8시? 감사합니다.